안녕하세요. 유용한 틴란시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 유틸TV의 빵렉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얼굴이 아닌 벽을 보고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서인데요. 그 특별한 영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루. 자, 이게 무엇이냐? 빵렉이 적힌 박스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썼습니다. 썼고요. 이 박스는 당연히 틴란시아가 들어있겠죠. 왜냐고요? 언박싱할 상자이기 때문이죠. 틴란시아가 어디서 왔냐? 그게 궁금하시면은 요렇게. 블룸. 블룸이 어디냐? 저번 영상에서 샘삐님께서 블룸 방문기를 올리셨는데 못 보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눌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블룸에서 요번에 브라질 아이들을 대한민국 최초로 와우. 수입을 해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된 아이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두 아이를 드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힌트. 차페, 그리고 칼미. 차페와 칼미, 과연 누굴까요? 감이 잡히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없네? 없어. 없어. 꺼져. 자, 장난이었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찍었던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시청해보시죠. 와, 저기 파란 택배차가 보여요. CJ 대한통운. 언제나 봐도 반갑고 진짜 진짜 이 시대 영웅인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 기사님이 제 택배를 가지고 올라오고 계시네요. 빨리 와주세요, 기사님. 저는 이렇게 인터폰으로 기사님 오는 거를 한 번씩 보는 게 취미 아닌 취미인데 이 시간이 항상 기대가 돼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블룸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파란색의 생물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요. 칼 가지고 빨리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잘 열었어. 전부 다 이제 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없는 거 확인하고 버리고. 여기에 두 주인공이 다 있네요. 다 있기 때문에 이 신문지를 한꺼번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꺼내고 상자 안을 확인해서 없으면, 없어, 꺼져. 뚝배기! 자, 주인공만 남았습니다. 그 주인공들 이제 소개해 볼게요. 먼저 작은 아이예요. 먼저 작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뚝배기! 카르미네아입니다. 카르미네 아이고, 이 친구는 뭐 당연히 브라질에서 온 아이고 굉장히 트리콤이 많아요. 많고 이런 비주얼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특이해요. 특이해. 정말 이쁘고 특이하고 은빛색. 이뻐 이뻐. 그리고 끝. 이제 진짜 주인공을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과연 그 아이가 누구냐? 벌써부터 보이죠? 로제트형의 틴란시아. 근데 아래는 뭔가 스트렙토필라 같고, 위는 뭔가 세로그라피카나 에릭 노블리치처럼 그런 로제트형을 띠는 아이.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도 앞에서 보셨던 카르미네아와 트리코미 똑같이 풍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아이가 산채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둥이 잘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아이도 진짜 진짜 이뻐요. 진짜 뭐이 세상 비주얼이 아니에요. 처음 본 틴란시아 비주얼 갑 오브 갑. 뭐 그냥 이렇게 있고. 카르미네아가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손에서.
그래서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언박싱 영상 자체를 제가 이렇게 컨텐츠로 제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찍을 생각도 없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엉성하고 뭔가 대충 찍은 영상이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새 식구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먼저 카르미네아인데요. 요렇게 위에서 보면은 트리콤이 엉켜서 그런지 입 결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옆을 보고 이렇게 밑에 쪽 안쪽을 보면은 잎이 갈라진 게 보이는데 위를 보면은 잎이 그냥 굴곡만 있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직접 봐도 그래요. 진짜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물을 어떻게 줘야 할지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 짠! 차포엔시스 바 투리포르미스입니다. 이 친구는 중간에 바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샘삐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바를 사용해서 변종이란 뜻이고 이렇게 로제트형으로 잎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는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은 아니고 삼각형으로 퍼져 있는 모습. 진짜 이뻐요. 이게 틀란시안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샀다는 자체도 정말 놀라워요. 뭐 가격을 들으면 진짜 기겁합니다. 기겁해. 이거는 가격은 진짜 비밀이고 여기 보면은 엉덩이 아까 보셨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목대가 엄청 굵어요. 생장점 자체가. 그렇고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뿌리의 흔적입니다. 뿌리. 그리고 이게 자체 내로 그대로 싹 잘랐다는 게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플래시를 받으니까 정말 뽀얗죠. 빛이 나고 하얗고 은색이고 은갈치 같아요. 진짜 후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시킨 김에 카르미네아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미네아 나와주세요. 자, 트리콤이 너무 많아서 빛을 반사시켜요. 진짜 번쩍번쩍. 여기 보세요. 잎과 잎 사이가 구분이 안 돼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틸란 탐구 생활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틸란 탐구 생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영상을 유익하고 즐겁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틸TV의 빵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